안녕하세요. 디자인 클래스의 토리입니다. 첫 단계에서 CAD 기본 툴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기와 도형 만들기에서 단축키와 사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숙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제는 바로 태극기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인데요. CAD를 이용하면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제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선 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태극기 절반만 그리고 나서 이 대칭기 기능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폭30 그리고 길이 총 길이의 46.5의 절반인 23.25만큼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길이 23.25, 폭30. 이렇게 절반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원이 반지름이 10이니까 이 중심에서 10만큼 내려온 지점에 아크 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총 지름이 20인 반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반지름은 10. 그 다음에 사각형을 회전키로 45도 돌려주시고요. 이제 이 직사각형에 괴를 그려넣을 건데요. 10 곱하기 1의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하나 내려서 7.5만큼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 직사각형의 중심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직사각형을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주세요. 직사각형을 교차점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 패턴을 내부선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내부선이 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면 왼쪽에 내부 특성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복제라고 쓰여지는 것을 눌러주세요. 직사각형 시작점부터 측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폭 1과 간격 1을 더해서 2씩 두 개를 더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쪽 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도로 회전시켜 주세요. 대괄호 버튼을 누르면 좌측 대괄호는 좌측으로, 우측 대괄호는 우측으로 90도씩 회전시키는 단축키입니다. 우선 우측 대괄호를 눌러서 우측으로 회전을 시켜주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가이드라인 중심 맞춰주시고 마이너스 7.5 아래로 해서 내려주시고 가운데로 오셔서 똑같이 내부선 만들어 주시고 다시 복제 기능. 그다음에 이 H키 하프 기능을 통해서 이 대칭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Ctrl Alt H를 하면 미리 보기 없이 바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시계 방향이 아닌 반시계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 괴를 나눠줄 건데요. 가이드라인을
4.5 간격으로 또한개더1 간격으로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그리기 툴로 이 가운데를 그려주세요. 다음에 Shift T 정동키로 이 선을 잘라주세요. 다시 우측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 그려주시고 옆선을 먼저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중간 잘라주세요. 또 돌려주시고요. 가운데 빼고 잘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제 가운데 원의 태극 모양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키보드의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크 키를 이용해서 반지를 5만큼 이 반원을 그려주세요. 이제 이 반대로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똑같이 아크키를 이용해서 반원을 그려주셔도 되지만 Ctrl G 세그먼트 편집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셨던 내부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Ctrl G 세그먼트 편집 툴을 열게 되면 위로 뒤집어야 되니까 Y로 플립, 그리고 시작점이 좌측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X로 플립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선으로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칭으로 내부선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키로 수평을 맞추셔도 되지만 이 베이스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쉬프트 슬래시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태극기는 완성이 되었고 옆에 이 국기봉을 하나 달아줄 건데요. 폭은 90, 길이는 2짜리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봉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단축키 C, 커팅, 패턴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길이는 2, 중간점으로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2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패턴들은 다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면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단축키 J 패턴 결합 툴로 굵기랑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단축키 J를 누르고 연결할 부분을 선택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 선이 하나 그려지면서 패턴 결합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이렇게 붙어지게 되니까 이상하게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이 다시 지워진 선을 그려주면 태극기 완성.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 패턴 원형 그리기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대부분의 패턴을 큰 어려움 없이 그리실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